갑과 을 두 사람이 있었다. 갑은 을에게 물레방아를 빌려주었다. 그 조건은 을이 갑의 곡식을 모두 찧어주고 그 대신 을이 갑의 물레방아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갑은 많은 돈을 벌어서 다른 물레방아를 몇 개 더 샀고 더 이상 곡식 찢는 일을 을에게 맡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은 을에게 임대료를 돈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을은 임대료 대신 갑의 곡식을 찢고 싶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탈무드의 판결은 이러하다. 만일 을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계약대로 임대료 대신 갑의 곡식을 계속 주어줘야 한다. 그러나 갑이 아닌 제3자의 곡식을 찧어서 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면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